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밤 12시 반인데요. 지금 12시 반이에요, 진짜로. 지금 이거를 받고서, 약간 5시 정도에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지금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막 설거지하는데도 웃음이 나고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밤에 야밤에 달걀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제가 요 화분이요, 예전에 토동이 그 다육에서 산것 같은데 어디가 앞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왜 화분을 약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안 만들고 이렇게 올록돌록하게 만들었지 이상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하나 꽂으니까 어머,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 화분 만드시는 분 대단하시다. 지금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만 꼽다가 지금 옆으로도 꼽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어떻게 꼽는 거 했는데 아니 이런 그 화분이요. 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콩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이거는 되게 유명하신 분 작품이라 그래서 한번 샀는데요. 와, 여기다가 이렇게 꼽을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지금 또 신난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이래 봤다 저래 봤다 지금. 아니, 여기를 왜 이렇게 하셨나 했는데 제가 그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자로만 다육이를 심었었는데요. 요렇게 심으라고 요분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딱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올록볼록하니까 요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여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화분을 만들 생각을 하셨지? 하고 제가 또 놀라운 거예요. 아니, 화분 만드시는 분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와,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하고, 말을 좀잘 못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예상해서, 요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놔봅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베스토를 안 깔았어요. 못 살아. 지금 오늘 그 화초 와이프님 그 제가 그 했던 이 제올라이트인데요. 흙이 마르니까 좀 하얗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제올라이트고요. 이게 마사토예요. 이게 마르니까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이네요. 요거를 오늘은 베스토로 마사토 대신 배수층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신나, 신나.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힘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요. 많이 깔아줄게요. 배수층을 깔고, 다시 우리 이쁜 다육이들. 어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얘네들이 물을 아껴주셨나봐요.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조금 물 곱파해요. 그러니까 제가 못 키우는 거예요. 저는 물 너무 주고 싶어서 그걸 못 참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키우신다는데요. 아니, 그냥 키우신다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아끼면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오늘 고수님의 이런 다육이 손을 받고 완전 고수님이시죠? 와. 너무 행복합니다. 다육이 심을 때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좀 배워가지고요. 저도 포인트를 이렇게 줘서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렇게 꽉 차게 심으니까 너무 이쁘고요. 여기 아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되게 세워봐야겠죠? 포인트 이렇게 아래로 하는 것보다 세우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세워서.
어렵네요. 우선은 앞에 작은 아이들부터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동그랗게 안 만들고 여기를 올록볼록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계속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심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오돌토돌해야지만 이렇게 딱 걸쳐서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딱 되네요. 와, 정말 신기한 화분 세상. 화분도 참 이거 만드시는 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육이나 이런 아이들이 심어졌을 때 예쁘게 이렇게 보일까? 이분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만드시지 않을까요? 와, 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어떻게 포인트 있게 심고 싶은데 어렵네요.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꽃다발처럼. 지금 제가 초보다 보니까 꽉 차게 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들, 저 전문가님들은 아예 꽉 차게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심으려다가 빠지네요. 다육이가 빠져요. 위에 마사토 대신에 제올라이트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약간 하얀 느낌이 나요. 조금 제가 탈탈 털으니까 또 이게 뒤로 이렇게 쭉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는데, 아우, 제가 이게 초보다 보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고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고요. 아,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잠안 자도 행복한 게, 아, 이런 기분인가 봐요. 아, 이 화분이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 이 여기를 똑바로 해주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셨을까? 이거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걸쳐 심기. 요런 거에 이제 흘러내리게 걸쳐 심기 이런 걸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해야 이런 다육이들도 더 예쁘게 심어지고 따르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멋이 이런 거를 제가 그런 걸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선물 받은 다육이 이렇게 한번 콩분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콩분에 한번 심어봤고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집자성이에요. 남집자성. 이거는 근데 저도 이제 남집자성 키워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서. 근데 이 위에 두 개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떻게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 잘 키우신다, 진짜. 아니, 저는 남집자성이 이렇게 물든다는 걸 몰랐어요. 와, 정말 김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진짜 너무 잘 감사하고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핍자성도 이렇게 키우는 건가 봐요. 짱짱하게 이게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파가지고 잘라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요만 이렇게 짱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제가 이게 잘 키우고 있구나, 정상이구나 했는데. 와,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이걸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